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6월 1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금요 경마는 거의 싹쓸이를 해왔고요. 오늘 토요 경마도 초반에 잘 나갔습니다. 아, 뭐 싹쓸이 할 기세로 배당도 좋고요. 이경주의 첫 번째 승부가 들어가자 아나짜리 인기 한 7위, 8위 정도 된것 같습니다. 8번 캡틴 PK를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했죠. 아쉽게 주력이 아니라 방어였는데요. 35.9배. 복승식도 18.1배. 스타트를 잘 끊고 제주 첫 번째 승부였습니다. 바로 연타로.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두놈 땡땡 쌍복 단통으로 한방 때렸습니다. 안쪽에 1번 청명왕자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팔렸죠. 그거를 8번, 5번 역상복으로 해가지고 5.6배짜리 단통으로, 오리지널 단통으로 또 기분 좋게 연타로 때려 먹었고요. 자, 또 연타였습니다. 바로 과천 삼경주에 4번 토호마켓을 놓고요. 딱세 방으로 들였던 7번 브라이트가이 27.4배 복승. 선복승은 8번 그린 콘코드까지 해서 31.8배. 뭐 쌍식은 한 86배가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연타로 때려 먹고 바로 다음 제주 이경주에 또 멋지게 3번, 9번 24.3배를 한 방으로 때려놨는데, 아, 다 와서 2, 3착으로 밀리면서 삼복승 10배로 먹고 말았는데요. 아, 여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뭐 제가 못한 건지 경마가 어려웠는지 좀 헤매고 그랬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는데, 초반전에 뭐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갔잖아요. 회원님들도 기분이 좋게 초반에 가셨는데, 중반전, 후반전에 가면서 좀 미끄러졌습니다. 자, 일요 경마 승부처인데요. 과천 3호 7, 8, 10. 부산은 1, 3, 5. 그중에 과천 메인 승부가 중간에 3개입니다. 5, 7, 8. 아, 5경주, 7경주, 10경주죠. 중간에 3개가 아니라 5경주, 7경주, 10경주. 그다음에 부산은 3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5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문자 신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항상.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 후에는 꼭 성함,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준비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한 9시 반이 넘었는데.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5군 1300 핸디캡 안말 경주입니다. 자, 기복 마필들의 혼전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자, 이번 경주는요, 7번마 그린 비바체입니다. 얘가 대가리로 팔려서 승부가 들어갑니다.
선행을 가는 조건이면 대가리가 맞는데요. 안쪽에 자 2번 빅 블레드 뭐 되는 마필은 아니지만 직전 경주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3이었어요. 총알이었습니다. 자 3번 뷰티 원더풀 얘도 발이 빨라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는 7번 막 그린 비바치의 전개가 좀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따라가도 되는 선취마 한 마리 놓고요. 7번 막 그린 비바치는 받쳐만 가는 마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달러 박스의 중배당으로 한 방. 지져 먹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5경주, 7경주, 8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역시나 이번 경주도 선행 경합이 치열한 경주이기 때문에 따라올 놈을 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거 역시나 7번 아르고무적이 대가리가 팔리죠. 잘 걸렸습니다. 57.5. 직전 경주에도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제가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죠. 세네 칸을 대가리로 놓고 우리가 한구라 했죠. 복승식 29.0배 생각보다 덜 나왔어요. 자, 그때 당시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었는데 그때도 불안하게 봤는데 지금은 조금 더 불안합니다. 안쪽에 5번, 울트라 삭스라는 푸다닥거릴 놈이 있습니다. 푸다닥이 뭔지 아시죠? 선행 뽀로록 갔다가 죽는 마필이지만, 이런 애들이 앞선 전개하는 거를 방해를 할 놈들입니다. 거기에 외곽에 10번마 제다이 포스 같은 놈도 상당히 출발이 빠르죠. 자, 중간에 낄 수밖에 없는데요. 모래를 막고 그러면 얘가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부러질 수 있는 그런 타임을 딱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아르고무적은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자, 다빈이 현장에서 인기 많이 팔리고 부러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5번 울트라 삭스 파다닥 된다 그랬죠. 8번 서천 라이언도 마찬가지고요. 10번 제다이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8번, 10번 거기에 7번 아르고무적까지 다 선행을 나서야 제대로 뛰는 마필이죠. 자, 따라올 선취입 전개할 놈, 한 놈, 딱 걸려 있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요. 시원하게 상한가 한 방, 같이 때리고 하시자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메인, 과천 7경주입니다. 혼합 4군 1800. 야, 이거야말로 능력차가 초접전. 능력차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주는 피해가든지 아니면 노리는
안아짜리가 있으면 바로 씩씩하게 승부를 보든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는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과천도 외곽주로가 많이 유리합니다. 외곽주로가 많이 유리하다. 그렇다고 뭐 능력이 아주 센 놈들은 인코스라도 할수 없지만 똑같은 수준이라면 외곽주로의 덕을 좀볼수 있는 자, 그런 마필들을 노려야 된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알뜰살뜰하게 한방 기가 막히게 한방 때리고 오겠습니다. 7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8경주 농림부 장간배 대상 경주 8경주입니다. 자, 오픈 2000m로 열리는 별정의 영 3세 암말 순말 다 나와 2000m로 열립니다. 자, 첫 거리 2000m이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죠. 그레이드 2 상당히 이제 미래 과천벌, 부산벌 경마장을 호령할 놈들이 다 출주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보나마나 현장 감은 4번 한강 클래스, 9번 월드 드래곤, 얘네 두 마리가 최저 배당입니다. 그죠? 또두 마리의 능력이 보여준 액면상은 대가리가 맞고요. 자, 농림부 장간배 대상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4번 한강 클래스도 아니고 9번 월드 드래곤도 아니고 자, 조철에 달러박스를 놓고 따끈한 중배당, 고배당을 한번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두 말이 필요 없죠? 인기 1, 2위를 노리는 경주가 아니다. 아나짜리 한방 노린다.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갈 농림부 장관배 대상 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재밌는 경주가 될것 같아요. 3억 8,500만 원짜리 요번에 대가리는 나다. 엉뚱한 놈이 날라와서 대가리 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는 세 번째 메인 과천 10경주입니다. 3군 1200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6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5번마 밀리언 파티죠. 5번마 밀리언 파티. 자, 이게 또한번 들어가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달러박스 승부. 치권 10장.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마 밀리언 파티인데요. 부산에서 올라온 서승훈이까지 타고, 당연히 인기 대가리가 팔리죠. 이번 경주, 얘는 직전에 체중이 마이너스 14kg입니다. 일단은 절대적으로 현장에서 체중이 정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승을 하긴 했지만 쥐어짜는 걸음이었죠. 거기다가 소폭이지만 부담 중량도 1.5가 또 올라갔어요. 불안불안합니다. 자, 요놈이 인기 1위 팔리는 경주기 때문에
또 승부 한번 붙어보자. 5번 밀리언 파티가 불안하다. 뭐 이거 한마디면 딱 승부처 해설이 되겠죠. 자, 밀리언 파티는 받치기를 돌려놓고 중배당 한 방으로 갖다 때려 조질 겁니다. 경마는 배당이다. 경마는 배팅이다. 배짱 있게 한방 때려야 됩니다. 5번 마 밀리언 파티. 배당판 인기 1위에 쩔지 말고. 자, 10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이죠. 세 번째 메인. 자, 10경주 상한가로 시원하게 한번 내조지 할 테니까 현장에선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과천 10경주까지 갔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1경주, 3경주, 5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는 후반부 3경주, 5경주고요. 자, 부산 경마도 금요일 날 아주 붕붕 날랐죠. 자, 다시 한번 일요 부산 경마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또 날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1경주부터 한번 요거는 찍어 먹기로 들어갑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이고요. 요즘 예상가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뭐, 모래 맞으면 안 된다. 모래 맞아서 못 뛰었다. 안쪽 주로가 무거워서 못 뛰었다. 외곽이 가벼워서 들어왔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현재. 하지만, 경마는 어찌됐든 능력이 가장 센 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자, 부산 1경주는요, 안쪽 주로로 들어갔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아마 분할한다는 예상가가 좀 있을 겁니다. 많이들. 거기다가 기승기수도 유광의 기수기 때문에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2번 빛나는 길. 자, 이번 경주는 오늘 부산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조철이 인정하라면 인정하는 게 좋죠. 앵간한 거는 인정하라 그러면 다 들어옵니다. 불안하다 그러는 놈들은 앵간하면 부러집니다.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그런 거 캐치하러 들어오는 게 바로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방송이죠. 자, 2번 마 빛나는 길은 믿고 때리는 대가리다. 다른 마필들이 워낙 볼거 없는 덜덜이들입니다. 출주 공백은 있지만 기본 능력 또 재검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나갈 수 있고요. 안쪽 게이트에 있지만 2번 마 빛나는 길을 놓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자 주력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한번 스타트 할 테니까 자 부산 1경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메인 승부 부산 3경주하고 5경주입니다. 먼저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안말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다이나믹이 3번. 자, 3번 다이나믹 위너. 제가 인코스 느낌 별로다. 좀 전에 1경주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예상입니다.
삼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첫 번째 메인. 자, 3번 다이나믹 위너가 이 혼전 중에 대가리가 팔립니다.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안쪽에 있더라도 능력상 대가리는 놓고 때린다 하고 놓고 때렸는데, 자, 요거는 곧 반대입니다. 자, 능력이 거의 엇비슷한 마필들의 혼전인데 다이나믹 위너야말로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이점을 10분 발휘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김어수 기수가 직전에 10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최적 전개를 하고도 이빠이하고도 3착이에요. 얼핏 보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좋을 것 같죠. 좋을 게 하나도 없는 놈입니다. 얘는 빠른 놈이 아니기 때문에. 자, 불안한 인기 1위 3번 다이나믹 위너는 뒤로 돌립니다. 돌려놓고 자, 이번 경주 고배당 중배당 고배당을 한번 노리는 중배당 고배당 이번 경주는 여차하면 999까지도 한번 때리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999배당 또 하나 잡아드릴 때 됐죠. 안 팔리는 아나짜리 한 방 놓고 아나가 아나를 몰고 온다 이런 경마장 속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또 한번 체험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빨갱이들 대끼리 준대끼리는 쳐다도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 잘 해놓으셔가지고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한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번 때려드릴 테니까 부산 3경주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5경주입니다. 자,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역시 조철의 승부처는 1200 경주가 많습니다. 1200의 강점이 있는 조철의 예상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5경주. 여기서 상한가로 한번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5번 금화데프트라는 마필이 당연히 대가리가 팔리죠. 박재희 기수가 요즘 좀 후덜덜합니다. 7번 모터모터 얘가 대가리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자 결론은 5번 7번이 대길인데 5번 7번 대길이 맞고는 돈질할 마음이 없다. 자, 선행, 둘 다 선행 트라이를 가야 되는데, 요 안에 또 2번만 나이스데이라는 놈이 발이 빠릅니다. 그러면 2번, 5번, 7번, 선행 경합이 빡킹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 이 중에 한 놈은 살아날 수 있어도, 이 5번, 7번의 막건 조합은 들어오기가 힘들다. 결론을 딱 내려놓고요. 자, 그러면 결론 나왔죠. 인기 1, 2위. 대가리로 놓고 갈 마음이 없다. 따라올 놈으로 또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세워놓고, 이건 뭐 구멍수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5번, 7번. 거기에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배당이 또 나오는 거죠. 자, 둘 중에 한 놈은 웬만하면 들어올 것 같은데 둘 다 3번하고 아 2번하고 2, 5, 7, 3마리가 죽자고 비비면 이거 둘 다 부러집니다. 그럼 배당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부산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빨갱이들 싹 꺾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매조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16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토요 경마 후반부에 좀 미진했던 거 일요일 오전장부터 한번 시원하게 갖다 내질러 보겠습니다. 자, 6월 16일 일요일 승부경주 과천 3578텐 부산 135. 자, 메인은 과천 5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3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요. 유튜브 조철 스타일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저는 내일 현장에서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